봄날 광양으로 가겠습니다. 2라운드 전남과 포항의 경기. 포항 제테르손의 왼발에서 이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. 제테르손의 마무리도 좋았지만 네오가말류, 김승대 그리고 제테르손까지 이어지는 포항의 팀골이었습니다. 전남을 3라운드 홈에서 만난 상주상무 심동훈이 이런 골을 만들었습니다. 상주 공격의 핵심 병기 심동훈, 목수리슛이라고 해야 될까요? K리그 1 2018 원더골 두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. 여름 서울월드컵 경기장 김대원의 멋진 골. 이 골 역시 대구의 공격진 정승현, 에드가, 김대원으로 이어지는 작품이었습니다. 30라운드 대구 원정을 떠났던 경남, 말컹이 왜 말컹인지를 보여주는 골입니다. 쿠니모토의 대각선 크로스 가슴으로 받고 말컹의 시저스킥. 대구의 수호신 조현우가 방패를 들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던 말컹의 원더골이었습니다. 빅버드로 갈까요? 31라운드 수원 원정을 떠난 울산, 한승규가 공을 잡고 바로 골문 노립니다. 이 멋진 골 앞에 수원의 골키퍼 신화용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2018 K리그1 원더골 한승규의 골까지 만나보셨습니다.